내일장 시초가 공략을 좀 어떻게 해봐야 할지 전문가와 또 의논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네. 내일장 어떤 종목을 봐야 좀 시초가 공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또 시장이 순환매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좀 올라가던 원자력 쪽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이쪽은 또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 일단 힘은 빠졌다가 다시 모을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면서 오르비텍이라는 회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자력과 항공기 관련된 부품 쪽에 전문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원자력 관련된 사업 쪽에서 폐기물 관련된 쪽도 폐기물 쪽이나 계측 사업하고 있고요. 그 밖에 ISI 사업본부 쪽에서는 비파괴 기술로 안전 관련된 쪽을 또 체크한다라는 쪽에서 특히 원자력 발전관리 용역 시장 쪽에서 점유율 2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항공기 정밀 부품 쪽에서는 국제 품질 인증 획득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EU나 아니면 국내 모두 친환경 택소노미 쪽에 원자력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원전 건설 시마다 이어가는 어떤 가동전 검사 용역 쪽에서는 실적이 계속 가세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원전들을 약간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용역들이 필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실적 흐름들을 기대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눈길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좀 1분기는 약간 주춤했지만 정부 정책과 함께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시총이 19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성장에 그리고 또 정책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고점대에서 오늘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받은 자리들 쪽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아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으로 바라보고 있는 8,500원대, 손절가는 6,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5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장 3%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6,840원의 흐름이지만 어쨌든 목표가 8,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유청원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증권주,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저는 시장이 상당 부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인플레이션,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죠. 이게 지난 미국의 경우 CPI 지수가 9%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도 그랬고 이번 주 우리 증시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딱 한 가지예요. 외국인들의 수급. 구체적으로 2020년 시장이 3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선물시장, 현물시장,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세를 보이다 보니 시장에 있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게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의 반등은 조금은 미미한데 그래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혹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는 점에서 증권주는 물론이고 대형주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움증권은 기타 증권주에 비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객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베타 계수예요. 베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해당 기업 간의 민감도를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 각 증권주들 중에서도 키움증권의 베타 계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증권주는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키움증권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가는 81,100원이에요.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역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5일이었습니다. 6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며칠 만에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크게 올라갔고 주가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시장도 반등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대로 종목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가급적 목표 가격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1.5%대 상승력 보여주면서 81,1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메이저 수급이 최근 짧게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라인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짧게 하나 더 볼게요. 김인수 대표님. 네, 종목 중에서 요즘에 시장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YG1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정밀 절삭 공구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경기 침체인데 웬 기업 쪽이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경기 위축기에는 투자를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금 자동차 IT, 선박 항공기와 관련된 전방 산업들은 앞으로도 단단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요국의 인프라나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라는 쪽에서 수요는 계속 된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드밀이라고 하는 밀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계를 깎을 때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쪽에서 글로벌 마켓쉐어 1위입니다.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어떤 2012년도에는 간접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즉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쪽에서 그때 어떤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일시적인 실적의 위축세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확장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YG1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1%대 상승력 7,080원의 흐름으로 종가 형성이 됐고요. 최근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좀 눈여겨볼만하다. 이렇게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